안녕하세요, 호삼합니다. 여러분은 낚시하실 때 어떤 순간에 가장 재미와 또 행복을 느끼시나요? 저는 낚시할 때 그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즐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낚싯대를 고르는 순간부터 찌를 선택하고 또 어떤 찌를, 오늘은 어떤 찌를 써야 할까? 이 찌가 좋을까? 아니면 이 찌가 좋을까? 어느 찌가 물속 상황을 더 잘 읽어줄까? 늘 다니던 곳이고 같은 필드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낚시를 준비하곤 합니다. 찌를 꽂아서 같은 곳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찌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찌의 목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찌를 주시하면서 오늘은 어떤 입질을 보여줄까, 또다시 찌를 맞추고 자르고 맞추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원하는 찌의 목수가 나오면 그날 그 목수의 찌를 가지고 낚시를 시작합니다. 1년의 과정 하나하나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시간이죠. 이제 찌를 맞추고 나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. 오늘 내가 낚시할 곳의 수심은 어떨까? 매일 다니는 곳이지만 내가 오늘 앉은 곳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까? 수심 측정 고무와 또 조금 더 수심을 빨리 잴 수 있게 부력 증강제를 찌에 꽂아서 찌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또 수심을 찾습니다. 정확히 그날의 수심을 찾으면 낚싯대를 앞뒤로 당기면서 또다시 한번 정확한 수심인지 체크도 하고요.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것 같지만 또 즐겁고 행복한 낚시의 모든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어떤 밥이 고기들의 입맛을 또 자극시켜줄까 하면서 오늘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레시피로 또 떡밥을 한번 만들어보고요. 매번 쓰던 떡밥을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어떤 배합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. 모든 과정 속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밥을 만들고 또 밥이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낚시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기다림의 어떤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밥을 또 반죽해야 고기들이 더 좋아할까. 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1분 1초라도 비어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제 가장 설레는 순간, 첫 밥을 던지고 바로 입질이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역시나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고기들을 불러오고 정성스럽게 밥을 달아서 또 던지고
그냥 하염없이 또 기다립니다. 지의 움직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챔질하고 또 다시 밥을 달고 투척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그 기다림의 끝이 다가옵니다. 찌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바닥에 바늘이 어떻게 닿아 있는가, 그리고 지금 저 움직임에서는 고기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. 낚시인에게 찌라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개체, 고기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가 정확히 움찔하고 먹어주는 어떤 입질에 희열을 느끼고 챔질을 하면 또 멋진 손맛을 남겨줍니다. 그러다가 붕어가 연타로 나와주지 않으면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또 찌를 바꿔보고 또 수심층을 바꿔보고 그렇게 내가 바꾼 채비와 또 수심과 또 다양한 방법에 어렵게 붕어가 나와줬을 때 그 기쁨은 지금까지 기다림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줍니다. 낚시라는 것이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모두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도 앞으로 낚시하실 때 그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시면 좀 더 즐거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짧았지만 즐거웠던 붕어와의 오늘 만남을
기억하며. 감사합니다.